이번 시간에 제품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별 원가 계산은요,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으로 나뉩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부터 보겠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단어 그대로 개별, 즉 제품 하나하나 원가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종류에서 이렇게 하면 되냐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로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소량으로 개별적으로 생산할 경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합니다. 금액은 해당되는 생산하는 금액은 같은 종류의 제품에 비해서 좀 비싸고요. 그 다음에 주로 주문을 받아서 많이 생산하고,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데 많은 주문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업종이 건설, 조선, 항공기, 그 다음에 주문에 따른 물건들, 그 다음에 기계, 요구셔야 됩니다. 이 업종에서 개별원가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별원가 계산을 위해서요. 첫 번째, 고객이 주문한 특정 제품의 제조를 작업 현장에 명령하는 문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제조 지시서입니다. 두 번째, 그 제조 지시서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요. 그 제품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직접비, 간접비,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가 상세히 기록된 표가 있는데요. 그 표를 개별 원가 계산표, 작업 원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바로 개별 원가 계산과 관계되는 거죠. 작업 기록이 복잡하지만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짓게 함으로 대량으로 생산해서 한꺼번에 계산한다고 해서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계산에 비해서는 아주 정확합니다. 정확한 만큼 원가 관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단점이죠. 핵심은요, 개별원가 계산 핵심은 다른 종류의 제품을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이질적인 제품을 주문 생산하는 경우에 적합하고, 핵심 과제가 여러 가지 종류의 제품, 서로 다른 종류의 제품을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제조 간접비 배부가 핵심입니다. 제조 간접비 배부. 이 배부로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원가 계산의 정확도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원가 계산 시 원가표에 의해서 제조 간접비를 부과하고 개별 작업 원가표가 이제 기초가 됩니다. 이게 주문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는 주문 생산 업종에 적합하고 제품별로 손익 분석 및 계산이 용이합니다.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도 면에서는 이걸 따라올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게다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정확한 원가 계산을 배웠던 거죠. 다품종 소량 생산, 여러 종류의 제품 소량 생산, 건설, 조선, 항공기, 주문에 따른 거,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에 지시서가 있고, 그 지시서에 맞춰서 그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를 표시한 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표. 정확합니다. 그런데 시간과 비용은 많이 필요합니다. 핵심이 뭐다? 제조 간접비 배부가 핵심이다. 따라서 제조 간접비 배부에 대해서 이전 강의에서 배웠잖아요. 만만치가 않았죠. 종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류는 제조 간접비를 실제 비용으로 처리하느냐, 실제 비용으로 계산하느냐, 예상한 비용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으로 구분합니다. 실제 발생된 걸로 가지고 계산하면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고요. 예상한 걸로 계산하면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인데, 여기서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 예상한 금액, 예정 배부액을 사용하는 건데요.
예정배분법이잖아요. 재조간접비만 예상한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알아두셔야 될 건 재조간접비만. 예. 얘는 재조간접비를 실제로 하다 보니까 원래 직접 빼고 농업비는 실제로 쓰는 거예요. 전부 다 실제가 돼서 실제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그러고, 이쪽은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 즉 직접비는 실제로 하고, 예, 제조간접비만 예상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평준화원가 계산이라고도 합니다. 종합원가 계산은요, 두 번째 종합원가 계산은 일정한 기간, 통상적으로 원가 계산은 한 달인데, 일정한 기간, 공부할 때는 1개월, 1년 이렇게 합니다. 발생한 전체 총 제조원가 총액을 구한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완성한 수량으로 해서 물건 하나당 원가를 구하는 거죠. 한꺼번에 생산된 것을 토탈해서 하는 거죠. 제조원가 총액. 총 제조원가. 총 비용 나누기 총 생산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 하나에 원가가 나올 거예요. 개별 원가 계산은 이 하나당 원가를 따로따로 계산했다면 얘는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할 수 없는 업종은 다 종합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물건들이 이렇게 계산해야 되냐면 개별 원가 계산은 소량 생산에 초점을 뒀어요. 종류는 많고 가격은 비싸고 이쪽은요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대량 생산하는 겁니다. 그런 업종입니다. 그런 업종에서는 앞에서 학습한 개별 원가 계산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원가 계산이 제일 정확하니까 이걸로 다 하라고 하고 싶은데 이 원가 계산으로 하면은 이런 업종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정확도가 중요하냐 효율성이 중요하냐 이렇게 비교를 해봤겠죠. 대량 생산하고요. 대량 생산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좀 싼 것들입니다. 종합원가 계산 파트에서는. 그래서 물건의 흐름이 빨라요. 순환이 상당히 빠른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이 정확성하고 효율성 중에서 효율성이 좋아야지 더 좋은 거거든요. 효율성이 높은 게 정확성 높은 것보다는 우위에 있는 것들, 그러한 물건들은 이 개별원가를 쓰지 않고 종합원가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을 공부하게 된다면 먼저 물건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걸 먼저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쓸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종합원가 계산해야 되므로 종합원가 계산을 두 번째로 하게 되는 거죠. 이 종합원가 계산이 제품별 원가 계산에 나오는 겁니다. 해당되는 제품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할 때는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한꺼번에 합쳐서 계산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종합이라는 단어가 붙었고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생산량인데요. 이 생산량이 미리 말하면 결론을 말하면 생산량이 완성된 거하고 완성이 안 돼도 작업이 진행됐다 하면 진행된 만큼의 그 수량까지 합쳐서 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이를 환산량이라고 합니다. 완성이 안 된 거지만 작업이 진행이 됐다 하면 거기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이 계산이 종합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좀 더 내용을 읽어보면요. 예. 동일 공정의 제품은 동질적이라는 가정에 따라 단위당 제품 원가는 평균화 과정에 기초하여 균등하게 되고 연속적 대량 생산의 형태이므로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이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아서 경제적인데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서 부정확합니다. 자, 이쪽은 동일 공정의 제품을 동질적이라는 거에 가정해서 즉 볼펜을 만드는데 이 볼펜 빨간 펜, 뭐 그다음에 파랑 펜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런 볼펜을 하루에 1000자루 만든다. 그럼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기는 어렵겠죠. 그럼 이 볼펜을 똑같은 공정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똑같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똑같은 거다. 그리고 대량 생산하잖아요. 똑같은 거니까 간접비가 발생될 일이 거의 없죠. 간접비는 여러 종류의 제품을 공통으로 쓰는 게 간접비잖아요. 여러 종류의 제품을 공통으로 쓰는 거 간접비. 그러니까 이 간접비 계산으로 하지 않고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구분해서 계산 맞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계산해서 평균을 내는 거죠. 결국 총 제조 원가 나누기 수량 이렇게 평균화 과정을 거쳐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조 원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되는 공정들로 원가 자료 및 생산량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당월의 완성품 원가와 그 다음에 완성이 안된 월말 재고품 원가를 계산합니다. 제조 원가 보고서, 종합 원가 계산에서 쓰는 거예요. 제조 원가 보고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거. 제조 원가는 각 공정별로 짓게 되면 그 공정을 통과한 제품 단위의 원가를 배분함, 그리고 공정별 원가 통제가 용이함으로 책임회계에 적합합니다.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종합원가 계산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종합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이므로 다 똑같은 거는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한다는 겁니다. 연속적, 반복적으로 대량 생산함. 단일 종합원가 계산은 하나의 공정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공정에서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대량 생산으로.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이 두개 이상인 겁니다. 업종을 지금 써놨어요. 단일은 재빙, 재염. 그 다음에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은 화학, 재지, 재단. 이렇게요. 조별 종합원가 계산은 여러 종류의 제품이고,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제품, 여러 종류를 갖다 조별 이렇게 말해요. 여러 종류. 그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걸 조별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식료품, 제과, 직물입니다. 얘는 공정이 두개 이상 있는 거고, 이건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산품하고, 그 다음에 등급품이라고 말하는 그, 게 있는데, 연산품 종합원가 계산, 이 등급품은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둘은 공통점이 동일한 공정에서 생산이 시작돼요. 동일한 공정에서 생산이 시작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 나올 때, 마지막으로 나올 때, 그게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오면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이고, 마지막에 나올 때 다른 종류의 제품으로 나오면 연산품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정유업, 정유곱 있는데, 정유, 기름이죠? 기름을 정제해요. 기름을 정제해서, 휘발유, 경유, 등유,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면, 종류가 다 다른 제품이죠? 이런 거는 연산품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그러고, 물론 대량 생산이죠. 정육은 고기를, 소, 돼지 고기를 갖다가 다각 부위별로 잘라내서, 껍데기, 가죽 부분, 그 다음에 살코기 부분, 종류별로 팔죠. 뭐 등심, 안심, 이렇게 팔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류별로 따로따로 제품을 이렇게 파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연산품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은 이제 등급이 있어요. 구두, 재화, 대표적인 거, 제분, 밀가루, 제강, 이런 것들입니다. 철. 그래서 밀가루 보면 1등급, 그런 거 보신 적 있을걸요? 2등급,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 이렇게. 워낙에 많으니까, 대량 생산하는 게. 대량 생산하는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별원가 계산을 했으니까 우리가 따로 공부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한게 개별원가 계산이므로 종합원가 계산 이후로 제품별 원가 계산을 공부하는 겁니다.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은 뭐냐면요. 핵심은 전체 총 제조 원가, 제조 비용에서 총 생산량으로 나눈 건데 그 생산량에 완성 수량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완성 수량만 포함된 게 완성이 안된 것도 포함하도록 돼 있어요. 이 완성이 안된 수량을 환산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환산량은 현재 작업에 착수한 그 물량에다가 진척도, 완성된 정도, 이런 거죠. 뭐30% 완성됐다. 뭐 이렇게 하면. 30%. 물량 몇 개냐? 1000개였다. 그럼 1000개 곱하기 30%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300개. 이 300개를 그 수량에 포함시키자 이거야. 애초부터 300개만 착수했다면 완성이 됐을 건데, 대량 생산하니까 1000개를 착수하다 보니까 30%만 됐다라고 보고, 이 300개도 해당되는 원가 계산에 투입을 해야지 정확도가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환산량이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종합원가 계산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 환산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종합원가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그 방법에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 중에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이므로 이 두 가지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으로. 자,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단계를 거치는데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그 차이를 좀 말하면, 선입선출법은 먼저 착수한 물건이 먼저 완성된다는 거예요. 최고자산에서 썼던 그 개념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얘는 먼저 착수된 물건이 먼저 완성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착수된 거하고 그 다음 그 뒤에 작년에 물건 만들다 남은 거하고 올해 물건 만든 거, 이 두 개를 합쳐서 평균해서 구하는 거예요. 얘는 작년에 물건 만들다 남은 거하고 올해 거 있다 그러면 작년 거 빼버리고 순수하게 단기 거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만든 게 먼저 완성된다라고 해서 순수하게 단기 거만 가지고 계산하겠다는 거고요. 얘는 그 완성된 물건 단기에, 그러니까 완성이 되면, 참고로 말하면 물건이 단기에 완성이 되면, 단기에 완성된 물건은, 단기 완성품은 작년에 완성이 안 됐다면 전기가하고 단기께 섞여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선입선출법은 그 중에서 전기걸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빼고 순수하게 단기 것만 가지고 계산하겠다는 거고요. 이쪽은 단기 완성품, 단기 완성품 전기가하고 단기께 섞여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단기 완성품에서 전기 걸 빼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기 거 찾아서 빼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됐을 때 이제 쓰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하겠다는 거예요. 합쳐서 평균 내에서 계산하겠다. 그래서 평균법입니다. 얘는 순수하게 먼저 착수된 게 먼저 완성이 된다. 따라서 먼저 착수된 것을 골라서 빼서 순수하게 단기 거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연도에 또는 이번 달에 완성된 것만 구하겠다는 거니까 이 방법이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확도가 높은 거예요. 이렇게. 저번 달 거 빼겠다는 거고 저번 연도 거 빼겠다는 거, 순수하게 이번 연도 거 하겠다는 거잖아. 이 계산은 저번 연도 거하고 이번 연도 거 합쳐서 평균돼서 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확도가 당연히 평균법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자, 두 개 중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이 다섯 개 단계를 걸쳐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 물량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두 번째, 완성품 환산량을 구합니다. 수량입니다. 수량,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배분할 원가를 요약합니다. 투입된 그 비용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파악하는 거예요. 이제 비용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를 구합니다. 단위당 원가를 구하려면 3단계 총 투입 원가에서 3단계에서 2단계에서 구한 수량으로 나눠야 됩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해야지 4번 단계 접속할 수 있죠. 4번 단계까지 오려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단위당 원가를 구했으므로 기말에 완성이 안 된 제공품 원가하고 완성된 제품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단계, 물량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말은 뭐냐면, 작년에 혹시 만들다 남은 거 있으면 그게 얼마고, 올해 완성된 게 있으면 얼마고, 그 다음에 올해 기말에 완성이 안 된 게 있으면 얼마인지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하는 건데, 선입선출법 입장에서 파악할 때하고 평균법 입장에서 파악할 때 좀 다릅니다. 얘는 순수하게 단기 것만 가지고 한다고 그랬고, 얘는 전기하고 단기 것을 갖다가 합쳐서 평균을 내겠다고 그랬으니까, 단기 것만 계산하려면 전기 것 빼버려야 되잖아요. 전기 것 빼버려야 되니까 전기 것 자료까지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전기 것 빼버려야 돼. 올해 완성된 거에서 전기 걸 빼버려야 되거든요. 이걸 차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 것까지 알아내야 됩니다. 기초 제공품이 전기 거거든요. 얘는 전기하고 단기 것을 합쳐서 계산하겠다니까, 완성품에 전기가하고 단기가의 가치 있는데 전기가 빼지 않겠다니까 전기가 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1단계에서 물량 흐름에서 기말에 남아있는 제공품은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말에 제공품 완성이 안 된 것도 수량에다 파악하기로 되겠으니까 수량에다 포함하기로 되겠잖아요. 즉 선입선출법 입장에서 말하면, 작년에 만들다 남은 거 100개, 올해 완성된 거 500개, 올해 만들다 남은 거 50개,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수량을 제가 썼으니까 다음 2단계 계산에 들어가는 이제 수량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2단계가 이제 수량 계산할 때, 이번 연도에 500개 만들었다면 500개 중에서 저번 연도 거 빼야 되잖아요. 이게 저번 연도 게 필요한 거죠. 저번 연도 그 자료가, 저번 연도 게 이번 연도로 넘어온 이유는, 저번 연도 100개 제품을 착수했는데 그게 10%밖에 완성이 안 돼서 넘어왔다 그런다면, 이 부분의 수량이 10개거든요. 10개만 작년에 만들었다면 완성이 됐을 건데,
그래서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빼겠다는 거예요. 이 500개 중에서 저번 연도 거 10개를 빼버리겠다. 이러고. 그다음 이번 연도 거 50개가 완성이 안 됐는데, 완성이 안된거 10%밖에 진척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만약 그런다면 5개는 더하겠다는 거죠. 이 완성이 안된 것도 이번 연도 거라면 더하겠다는 겁니다. 이 수량 계산할 때 종합원가 계산은 이번 연도에 제품 착수에 들어가서 완성이 안 된다면 그것도 작업은 한 거니까 수량에다 포함해서 해야지 원가 계산이 정확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점이. 그래서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 보면, 그래서 완성품 수량에서요, 작년 거 수량 빼고 환산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번 기말 거를 도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를 뭐라고 하냐면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그래요. 완성품 환산량 이렇게. 이게 수량입니다. 쉽게 말하면 2단계에서 수량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 수량에는 완성이 안된 것도 포함된 거다. 평균법은 그러지 않아요. 작년 거 빼지 않으므로 완성된 거에서 작년 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빼냐. 그래서 그냥 더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말 거, 올해 거니까 당연히 더해주고, 이렇게.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의 차이라는 거죠.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작년 거 빼느냐, 안 빼느냐. 따라서 이 수량의 차이로 인해서 수량을 항상 갖다 계산해 보면 평균법이 크거나 같아요. 만약에 작년 게다 완성이 돼서 없다면 이게 제로가 되면 똑같아지겠죠. 그러지 않는 이상은 평균법이 수량이 큽니다. 이런 문제 푸실 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이게 수량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 다음에 단기에 투입된 비용을 구해야 됩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구합니다. 간접비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요. 왜냐하면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계속 만드니까 간접비의 특성이 여러 종류의 제품을 만들 때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구합니다. 따로따로 구해야 되므로 재료비 올해 투입된 거, 가공비 올해 투입된 거. 올해 거만 가지고 계산해요. 비용은. 이게 총 비용인데 올해 거만 가지고 계산합니다. 수량을, 2단계 수량을 올해 거만 가지고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은 2단계의 수량이 작년 것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평균법 입장에서는요, 그 3단계 그 비용을 갖다가, 3단계 비용을 갖다가 요약할 때, 작년 거하고 올해 거, 플러스, 더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더해줘야지 맞는 거잖아요. 수량이 작년 것까지 더해졌으므로, 여기에 투입된 비용도 작년 것까지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작년 게 기초제공품이니까, 기초제공품에 완성 안 돼서 넘어온 이 제공품에 재료비, 가공비에다가 단기에 투입된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더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중요 내용이 다 나왔죠. 3단계가 이게 총원가고, 2단계가 수량이잖아요. 완성품 환산량. 2단계에서 구한 것을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그래요. 완성품 환산량에 완성 수량에다가 완성이 안된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4단계 넘어가면 이거 나누기 시작하죠. 3단계에서 2단계를. 그러면 얘는 평균으로 나오겠죠? 작년 거하고 올해 거 평균으로 나옵니다. 평균. 평균으로 나오니까 평균법이 된 거고, 얘는 순수하게 단기 것만 구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단기 거니까 정확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함. 그 다음에 마지막 5단계는 이거 가지고 이제 기말에 제공품하고, 그 다음에 완성품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말에 제공품은 이제 완성이 안된걸 말하는 것이므로 기말에 완성이 안된그 환산량 수량에다가 하나당 금액 각각 똑같이 구하는 거죠. 이거는 구하면 기말에 제공품 나오고, 그다음에 기말에 완성품은 완성된 거는 완성품 수량 곱하기 단위당 원가를 하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작년에 완성이 안된 금액에서 올해 투입된 그총 제조 비용을 더하고, 그다음에 기말에 제공품을 빼면 완성된 거예요. 이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죠. 이거는 앞부분에서 배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은 이제 똑같이 쫓아가긴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내게 되면 가장 많이 낸 문제가 뭐였냐면,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를 구하는 겁니다. 5단계까지 내면 어려워요, 문제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 만약 5단계까지 나왔다 그러면, 이거 단계를 다 거쳐야 되니까 그 문제 가장 나중에 푸시는 게 시험 볼 때는 현명한 방법이죠. 예제를
한번 보고 예제를 통해서 공식을 한번 외우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선입견법을 사용하여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단기에 3만 6천 단위를 생산에 착수하여 3만 5천 개를 완성했다. 원재료는 공정 축제에 전량 투입되며 재료는 전량 투입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량 투입은 100%라는 말입니다. 계산하실 때 참고하십시오.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 말은 해당되는 가로 있는 그 퍼센트 있죠? 가로 있는 퍼센트만큼 됐다 이런 거예요. 이 퍼센트 이만큼만 가공된 거다라는 겁니다.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과 단위당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시오. 선입선출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평균법은 더 계산이 쉽죠? 예. 그래서 두개 중에 하나로만 계속 공부를 하셔서 공식에 대입해갖고 연습하시면 문제를 풀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절차상 5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물량의 흐름 파악. 이거 지문에 제시됩니다. 지문에 나와요. 지문에 나온 걸 말하면 1단계하고 3단계는 지문에 나옵니다. 1단계하고 3단계는 지문에 나오니까 곧바로 계산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량 구하는 거 있죠?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 2단계하고 그다음에 4단계 단위당 원가 구하는 거 있죠? 이거하고 5단계 이거 구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수량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에는 완성이 안된 환산량도 포함돼야 되고요. 완성이 안된 환산량을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그러죠? 예. 거기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완성된 수량에다가 완성이 안된 데까지 발생된 작업 공정을 거친 그 제품까지를 수량에다 파악한다. 수량에다가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런 수량을 구하는 방법을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품 수량에서 선입선출법은 작년 거 빼버려야죠. 작년 거 빼고 단기 거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순수하게 단기 거만 한다는 게 목표잖아요. 자, 그리고 올해 완성이 안된거 포함하는 거고, 환산량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지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는 이 단계에서 구한 이 금액, 앞에서 말한 이 완성품 환산량을 분모에다 넣고요. 분자에다가 제시된 투입 원가를 넣으면 돼요. 단기 거만 넣는다고 그랬으니까 단기 거 자료만 필요하겠죠.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공식을 썼으니까 계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한다고 그랬고, 완성된 수량은 35,000개다. 그러니까 35,000 같이 들어가고요. 기초 거 5,000개 40%인데 이 40%는 가공이 40% 됐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5,000개 가공 쪽은 40%. 재료는 전량 투입됐다고 그랬으니까 이 전량 투입이 몇 프로다? 100%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말 거도 똑같이 재료는 전량 투입됐으니까 100%, 그 다음에 가공은 20% 됐어. 20% 구했습니다. 단위당 원가는 이제 재료비하고 가공비인데 순수하게 단기 거만 하는 거니까 이 기초 거 필요 없죠. 이 기초 거 필요 없음. 단위당 원가 구할 때는 그래서 이거 72,000원, 그 다음에 102,600원을 각각 이렇게 분자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죠. 일본에서 구한 그 환산량, 이게 수량을 집어넣죠. 일본에서 우리가 말했던 완성품 환산량 얘는 완성 수량에다가 완성이 안된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 수량을 구하는 것을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합니다. 단위당 원가가 2원, 3원이 나오고 따라서 기말의 제공품,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환산량 구하고 단위당 원가 구하고 그다음에 완성된 거 구하라고 그랬는데 제공품까지, 완성이 안된 것까지 같이 계산해 보죠. 재료비 쪽 완성이 안된 거. 재료비는 전량 투입됐으니까 6,000개죠? 예, 6,000개 곱하기 단위당 원가. 가공비는 기말에 남아있는 수량인데, 완성이 안된그 수량에다가 단위당 원가 하면 되고, 20%, 예, 그 수량 계산할 때 20% 환산량이므로 20%를 곱해서 이 단위당 원가를 하면 각각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기초 제공품부터 이 자료를 이제 여기다가 쓰면 되겠죠. 이렇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구할 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구할 때, 예. 우리가 평상시 배웠던 대로 하려면, 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구할 때 배웠던 기초 제공품, 플러스 단기에 투입된 거에서, 예, 기말에 완성되다 남은 것을 빼면 된다고 그랬으므로, 기초의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있고요. 두 개.
합산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구해야 되므로 더하기 단기 제품 재조정가는 두 개를 합산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 단기에 투입된 거이두개 더하기 이렇게 했어요. 빼기 기말 거 이거 있죠? 두 개. 그러면 20만 원어치 완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르게 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도 할수 있죠. 예, 이렇게도 예. 완성품 수량 곱하기 단위당 원가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